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대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 시장을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다음 주 예상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강의들 또 핵심적인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 문자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이 가능하시는데 QR코드 스캔 후에 접속 가능하시고요.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 포털에도 신대가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대가 문자 전송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께서 한 주 잘 준비하시고 또 분석해 보시라고 또 저녁 방송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녹색창이든 여러 가지 포털들이 있죠. 거기다가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접속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 얼굴 클릭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 중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5020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시장의 트렌드 참 어렵죠. 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또 버티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잘 된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 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길을 간 사람 중에 성공 케이스가 나오고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신 분들 중에는 큰 성공 케이스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기회 속에서 또 어떠한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파셨거나 하나의 길을 가셨던 분 중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란 혹은 어떤 스페셜리스트란 결국은 오랜 경험을 그 분야에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생각으로 항상 위기와 기회 속에서 이 시장을 늘 바라보고 이 시장 곁에 있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노하우와 그러면서 생기는 어떠한 힘, 그리고 경험, 경력, 그죠? 역경을 이겨내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경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작년에 아마 주시장, 재작년에 많이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죠. 항상 수익만 날 줄 알았던 시장에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80%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60%이신 분들도 많고. 그럼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겠죠. 근데 이 역경이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내신다면 큰 경력이 되실 거니까 힘내시고 에너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5020 매매법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역경이 경력으로 되는 순간 그것이 5020 매매법이다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우리가 뭐 2080은 들어봤고 그렇죠? 3070은 들어봤는데 5020은 무엇이지? 궁금하시죠?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은요. 실적주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적주. 우리가 실적 하잖아요. 실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이 지금 좋다라는 관점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주식의 상승 요인에는 좋아진다가 제일 중요해요. 좋아진다. 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스테이들리 지속적으로 좋아진다가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적주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냐?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40억이 될 수 있는데 올해 흑자가 전환이 되거나 혹은 내년도에 더 큰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실적주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실적주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슈주. 그러니까 실적주 딱 하면 지금 와 엄청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진다가 주시장에서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슈주. 예. 네. 이슈주는 무엇이냐? 이슈잖아요. 뭐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어떤 트렌드가 있고요. 항상 입에서 구설수처럼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슈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떠한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21인가요? 가수분 중에 핫 이슈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그것이 이슈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적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실적주라는 건 지금 당장보다는 지속적인 실적의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흑자전환이 되거나 회사가 많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실적주, 이슈주 같은 경우는요. 딱 봤을 때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죠? 핫 이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슈주 중에서 실적주 중에서는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 대테마는 뭐예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죠.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상한가 줄줄이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 이슈는 10년 동안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다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기둥. 주가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뼈대. 이것이 우리가 실적과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적주와 이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 종목이 고가 대비,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될 거고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50% 이하 이상의 하락이라는 거죠. 4,500원도 50% 이상의 하락, 3,500원도 50% 이상의 하락. 자, 그리고 21선 돌파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다. 21선 돌파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다. 21선 돌파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주가를 누고 나서 왜 그러면 하락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하락, 특히 개별 종목의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장 하락인데 하락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느 누구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거 하나의 포인트만 맞춰도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몇 퍼센트까지 하락한다, 몇 퍼센트까지 하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다만 이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100% 맞추실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 맞추면 굳이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아서고 21선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21선을 일반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추세선이라고 부르죠, 추세선. 추세선에서 돌파하게 됐을 때 또 내려와서 돌파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21선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50% 밑으로 빠졌는데 이동평균선 21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주가 또 빠지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21선도 내려오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좀 더 떨어지면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하락 구간에서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은 어차피 실적주라든지 이슈주기 때문에 20에서 30% 수익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21선을 돌파할 때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특별 수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돌파할 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은 전제가 깔립니다. 우리는 전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얼마 동안? 3년 이상. 자, 이슈주라는 건 뭐예요? 제가 정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은 올라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그게 이제 이슈주라고 하면 좀 평하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고 나서 21선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 요거를 우리는 오늘 매매법의 핵심 포인트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볼 때 참 잘 갔죠. 아프리카 TV가 지금 나쁩니까? 잘 안 나쁜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게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요즘 BJ분들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어떤 대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튜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풍선과 그러니까 별풍선만 갖고 매출을 만들 때는 조금 이제 쉐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뭐 BJ가 60을 갖든 혹은 40을 갖든 50을 갖든 이거와 회사와의 스윗 쉐어 구조. 그다가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사이사이마다 유튜브처럼 뭘 넣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TV에서도 광고 삽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과거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좀 의구심이 나우콤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판교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프리카 TV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때는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인 미디어의 확장과 그리고 어떤 플랫폼의 다양성의 요구 니즈에 맞게끔 시장 자체가 부합하게 되고 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미디어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우리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되고 싶은 꿈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 검사요, 판사요, 박사요, 의사요라는 사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당신의 꿈은 뭐예요? 그러면 물론 손흥민 씨 때문에 요즘에 축구가 워낙 카다다 보니까 축구선수요라는 얘기도 많지만 크리에이터요라는 얘기가 많아요. 크리에이터. 뭐 창조자? 방송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아프리카 TV 혹은 유튜브 송출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사실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 미디어 플랫폼 광고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을 했으면 회사가 나쁘지 않음에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일부 지금 돈이 급해서 혹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매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자 24만 9천, 25만 원 기준으로 12만 원이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망의 자세입니다. 관망. 사고 싶죠. 회사가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50% 하락까지는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오르면 내림이 있고요. 아무리 지속될 것 같은 호재에도 호재가 어느 순간은 꺾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주식의 고통이자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이제 50% 구간이 내려오게 되면 자, 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왜? 하락은요. 한번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하락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관성의 법칙. 자, 관성의 법칙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이제 돌파, 1차 돌파죠. 그럼 분할 매수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21선 내려오고 나서 뭐 이렇게 돌파하게 됐을 때 이럴 때 분할 매수 이런 기준이 잡히면 뇌동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찍어대는 매매요.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왜?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예전에 ELW로 시장이 제일 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11위로 밀려났지만 과거의 한국의 ELW 같은 경우는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직에 대한 부분, 화끈한 거, 약간 우리 얼큰한 거, 뭐 이렇게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진짜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관망의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다. 무슨 말이에요? 매수하는데 심각한 고민과 로직적인 부분을 체크한다면 훨씬 더 수익이 빨리 나기 때문에 매도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매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니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제 이 로직 아시겠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주식은
단순한 것. 5020의 단어 이제 이해하시겠죠? 50% 이상 하락한 종목 중에 실적주라든지 이슈주 중에 21선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만 공략하면 되더라. 답니다. 가겠습니다. 자, W게임즈. 사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게임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그 IT 초강대국이죠.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터넷 속도가 이꼬르 게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 속도가 조금 더뎌진 케이스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엄청 고사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게임의 딜레마인데 고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 때 즉 퍼블리싱이 아니라 신작 게임을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신작 게임을 만들어주고 캐주얼한 게임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캐주얼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게임 시장에서 그래도 영원한 어떤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영원한 그 돈이 모이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은 사실은 소셜 머니 게임하는 곳이죠. 소셜 카지노 전문 업체입니다. W게임즈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든든하게 1,500억 이상에서 2,000억 사이에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특히 미국 지사라든지 해외 지사 쪽, 우리나라보다도 또 이런 쪽이 관대한 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실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은 저평가되는 국면이기도 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나 버는 수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잠재력적인 부분들은 좀 낮아져 있더라. 자, 86,400원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럼 소셜 카지노 전문 업체가 이게 반 정도가 나오면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뭐 4만 3,200원대, 뭐 이 정도가 이제 지지대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자, 이거는 이슈주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적주로서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50% 이상 하락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포인트를 봐야 돼요? 21선 위로 올라설 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요. 증권사 혹은 뭐 유명한 전문가, 유명한 애널리스트, 물론 그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이상의 평균보다 아웃퍼폼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왜? 가장 잘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저가 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분들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기다림이 주식은 미학이더라. 에이, 그거 지루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딱 기억하세요. 실적주 혹은 이슈주. 아, 황주명이 실적주와 이슈주 뭐라고 얘기했지? 아, 오케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딱딱딱딱 구분하세요. 그리고 50% 이상 하락한 종목 중에서 21선 돌파한 종목만. 검색식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1선 돌파 종목.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한 것 중에 21선 돌파 종목만 찾아내라. 끝! 대신에 그 전제 조건 안에 실적주와 이슈주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실적주와 이슈주를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로직적인 부분들은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준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NC소프트 고민 많이 하셨죠. 저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 대한민국의 게임주 중에 대어 뭐 NC소프트가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100만 원, 30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NC소프트를 언제 매매해야 될까요? 한번 흐름이 깨지고 나면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지키세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50% 나올 때까지. 이게 왜 마이너스? 아니 좋다면서요. 실적이 매출액이 사상 최대라면서요. 왜 마이너스 50%까지 날까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Why 마이너스 50% 이상 납니까? 그게 뭐냐면 투매예요. 투매. 주식은 무서운 게 투매라는 겁니다. 투매의 발생 요인은 뭐냐?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빚이란 얘기예요. 빚. 빚을 통해 투자하거나 어떠한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스컷이 나가는 겁니다. 툭툭툭툭 악재도 있지만 터지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잔인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 격언 중에 하락은 정말 잔인하다. 왜? 상승은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은요 순식간에 툭툭툭 이렇게 되거든요.
자, 계좌가 한번 쭉 무너지고 나서 반발 매수가 나올 것 같더니 다시 시장 무너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종목, 특히 미국의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공매도가 또 같이 들어가죠.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찍었던 사람은 공매도로 인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60%가 되죠. 공매도로 수익이 나오면 다시 이걸 청산해가지고 쇼커버링 한다 치거든요. 쇼커버링 다시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이런 로직이 나옵니다. 주식은 원론과 원리다. 자, 주가가 100원이었다 칩시다. 여기 0원이고요. 자, 50원 밑으로 빼면 여기 지금 하방에서 찍었던 사람들이 50% 이상 수익, 혹은 30에서 50%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빠질 구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쇼커버링을 칩니다.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식 돈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갚고 나서 다시 주식 상승 쪽에 베팅을 걸면 예를 들면은 뭐 40원대 됐으면 80원이 100% 수익이고 어쨌든가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한 구간으로 어렵지 않은 구간으로 로직적 매매가 포인트가 시장의 흐름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엔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엔소프트가 52만 원입니다. 52만 원 중에 40만 원 밑으로 찍고 나서 여기서 21선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를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제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덜 부담스럽고 덜 어려운 자리죠. 물론 전제 조건은 뭡니까?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거나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테모가 붙어있는 전제 안에서 대신에 여기랑 밴딩이 차이가 안 큰다면 여기서 한번 하고 더 내려와서 20선 돌릴 때 분할해서 매수하고 이게 주식에서의 어떠한 기본적인 로직과 원칙적인 패턴이더라. 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게임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우리가 이근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였어요. 재택근무가 맞죠? 효율적이죠. 아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항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 과정이 오래 걸려요. 이쪽도 오케이 하고 이쪽도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화상회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이 늦게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철회가 되면서 다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콘텐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신작 게임들의 출시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다시 두각을 받게 됐죠. 우리가 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만 좀 보이고 있죠. 루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컸었죠. 근데 지금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급감원했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NFT에 대한 이슈가 좀 두각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결국은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가 반토막 50% 이상 반토막이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50% 이상 하락한 상황. 이러한 케이스별로 봤을 때 NC는 위기보다는 기회 로직 상황의 직면에 있더라. 대신에 우리 항상 지켜볼 때는 50%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중에도 종목이 막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딱 계산하면 돼. 다시 50% 이상의 하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21선에 그 주식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1년에 두 번만 매매해도 됩니다. 왜? 계좌에 비중을 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 만화 및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요즘에 많이 두각을 받아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웹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웹, 예, 툰. 이제 카툰이 만화인데 웹, 그러니까 인터넷 만화를 웹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수많은 드라마들이 웹툰을 통해서 원작으로 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박신양 나왔던 변호사 조드로라는 그 지금 끝난 드라마죠.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웹툰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이준기 씨가 나오는 Again My Life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웹툰입니다. 아니 웹툰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그 원칙적인 상황에서는 그 이제는 이게 각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만화가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특히 로맨스 만화. 우리나라 그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제 그 겉핥기식으로 봤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은 시각에서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꽃보다 남자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가장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혹은 뭐 상속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꽃미남들의 어떠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원 미디어가 그 관련해서 자회사가 웹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파워레인저라든지 이런 쪽에 유통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NFT까지 만들죠. 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구나.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자, 그럼 5만 7백원에서 약 2만 5천원 혹은 2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오면 반토막 나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21선 이렇게 살짝 올라왔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여기는 좀 매수 포인트를 쫙 잡았네요. 매수 포인트로 보니까 뭐 한 2만 원대 또 여기 근처니까 패스하고 여기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15,000원대 그럼 18,000원대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거 왜 빠집니까? 내용 좋아서 빠지는 내용 나빠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일부 수익 실현이 한번 나오다 보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퉁퉁퉁퉁퉁 터지면서 돌아서는 순간에서 우리가 이제는 포인트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 가장 쉬운 매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매법은 뭔지 아세요? 50% 하락한 것 중에 이슈주와 테마주가 있으면서 21선 돌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 종목이 정말 자신 있다면 묻어두고서 50% 수익 날 때 아니면 25%나 20% 수익 날 때 반 매도하고 50% 때 전량 매도하게 되면 이것이 꾸준히 쌓이면 어마어마한 계좌의 폭등을 만들 겁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매법이 이런 노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법이더라. 자, 제가 지금 최근에 앞에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쪽 이슈로 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낙폭이 워낙 컸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고무.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어를 통해서 지금 흡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공벨트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고무 벨트가 자동차에 엄청 들어가는 거 아세요?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차 문 열 때 보면은 이게 다 고무 벨트예요. 당겼다가 놓는 거, 트렁크 올렸다가 놓는 거 다 고무 벨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많은 어떠한 산업용 자동차들 다 고무 벨트 많이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동일고무벨트입니다. 고무벨트홈과 기타 고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고점이 14,741원까지 갔습니다. 정치 테마 이슈로도 사실은 두각을 받았었죠. 정치 테마 이슈로 두각을 받았다가 자 그냥 거래량, 그냥 유통 물량이 없어요. 최대주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량만 물량이 퉁퉁퉁 떨어지는 6,500원까지 빠지는데 14,000원에 50%가 7,500원입니다. 자, 50%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1포인트, 여기서 2포인트가 나왔죠. 기다려보니 여기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는데 아,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물론 이런 데서도 수익이 나지만 자, 반발 매수 나올 때 이런 데서 매도할 수 있는 순간을 줬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왜 이렇게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요? 매수해놓고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예를 들면 한 7,100원 됐어요. 예를 들면 30%면 73에 21이니까 얼마에 9,300원이죠. 9,300원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아니 이 안 간다는 답답한 종목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종목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 순환매가 되면서 주식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 물론 그 전제는 물론 지금 최근에 원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마진율이 적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결국은 이 마진율이 다시 개선세가 나오고 자동차는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세가 있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50% 이상에서 20% 돌려는 자리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그렇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저 고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점이 이렇게 또 더 올라가면 근처 가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시세 발생하고 나서. 그럼 이 고점에서 다시 또 50% 계산해서 21선 매매하면 되는 거죠. 주식은 돌고 돈다. 주식은 2,000개, 3,000개가 아니다. 타점을 계산하면 20만 개, 200만 개, 2,000만 개의 주식을 우리가 초이스에서 매매할 수 있더라.
굉장히 좋은 로직과 굉장히 중요한 구조만 잘 짠다면 매매는 수없이 많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주식이 좀 단순하고 또 쉽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서울옥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술 시장이라고 그러죠. 미술 작품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술 작품, 미술 작품 이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습니다. 빵 하고 왜? 우리가 미술을 보러 가는 행위,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뭐 문화 생활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어떤 관람 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미술 시장이 막 축소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옥션이죠. 원래 이 기업은 있었지만 경매 시장이죠. 근데 그 경매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왜요? 미술 NFT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존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NFT가 자꾸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난 펀저블 토큰이 NFT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현물과 아이고 합성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현물과 합쳐지는 시장이 됩니다. 뭐냐?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집단에 가서 즐거움을 즐길 수 있고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이 미술 그림을 통해서 아니 정정할게요.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현물과의 어떠한 로직적인 연결선, 체인망 등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미술에 대한 시장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재산 가치로서의 두각 이런 부분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이 만약에 현물의 미술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NFT 가치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현물과의 로직이 어느 정도 미술은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두각을 받았던 거고 실적이 개선세가 급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4만 700원에서 2만 300원, 2만 350원 정도 이 정도가 50% 구간에 내려왔습니다. 찍었잖아요. 제가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면 한 번은 반말을 내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들어요. 아, 서울옥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는 단순해야 돼요. 주식 매매는 항상 단순해. 뭐 100% 맞을 리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여기서 찍었으면 자, 여기서 20% 상승 수익이 나왔어요. 또 반발 매수가 나오거나 또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한 번 그 대신에 여기 두 번째가 1차 매수 만약 내려올 걸 대비해서 2차 매수로 잡아놓으면 분할 매수. 대신에 언제나 주식은 돌아설 때 매매한다. 주식은 떨어질 때 낙수 효과가 나,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질 때 낙수 효과는 아니죠.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1선이 돌아설 때 매수한다라는 것만 개념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트레이딩 매매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매매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21선 돌파 매매법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 매매법 중에 추세선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추세선. 추세선은 뭐예요?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추세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21선과 61선이에요. 근데 왜 61선을 안 봅니까? 보죠. 보는데 61선, 21선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헷갈려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고 나서 21선과 61선이 뭐 정배열일 때 뭐 타점을 본다, 로직을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5020만 기억하자. 50% 하락한 종목 중에서 21선 돌파할 때 분할 매수만 하자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굉장히 단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막 MAC도 집어넣을 수 있고 OBV도 집어넣을 수 있고 스토캐스틱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단순한 로직이 이긴다. 자, 보겠습니다. MK전자. 자, 반도체 본딩 와이어 관련된 업체예요. 숄더블 및 전자부품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사실 교환사채까지 찍어놓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고와 연결 재무로는 엄청난 실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까지도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7,750원짜리 기업이요. 사실 이런데 분할 매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할 자리, 과감 공략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7,750원에서 팍 빠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50% 빠진 거예요. 50% 빠지니까 어떻게 21선에서 매매하니까 반등 나오고
지금 근처잖아요. 22선 근처. 크게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50% 이상 하락을 하고 나니까 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폭에서 돌아서는 자리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니까 주식은 크게 무리수 없이 성공 트레이딩이 가능하더라.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인 거예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MK전자라는 주식을 봤을 때 우리는 구간 구간마다 트레이딩 로직이 나오게 되고 그 로직을 잘 활용하시면 매매는 극대화되고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딩와이어와 숄더볼 전자부품 생산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전기차. 그리고 메타버스, 2차 전지, 반도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대표님이 50, 20 매입법 맞다니까 내가 저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적자 기업을 갖고 와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22선 돌아섰어요. 왜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회사에 대한 로직들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거나 적자에도 상관없어요. 적자에도 흑자가 될 수 있거나 어떤 회사가 변하면 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없고 트렌드가 없는 종목인데 그래서 말씀드리죠. 트렌드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는 굉장히 좋은 업체입니다. 수소 관련된 업체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기 만든 업체도 있고요. 주사기 관련된 화학물 업체.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다른 것 대비 매출액 영업 대비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추천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천주예요. 이거 다. 리포트 계속 나오고. 왜? 종목이 좋으니까. 근데 종목이 지금도 나쁘다고 절대 말 못해요. 지금도 정말 좋아요. 지금도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심보다 미래가치로 더 많이 반영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7만 8천 원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 후두두둑이더라. 자, 7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3만 뭐 9천 원까지 50%면 3만 9천 원이죠. 그죠? 50%까지 하락하고 나서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나 비슷한 자리. 안 올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도 호재 뉴스가 계속 나와요. 안 올 그럼 이거는 회사가 나쁘냐? 이제 다 그런 거 회사가 이렇게 나쁜 회사가 어디 있어? 떨어지는 회사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보다는 다시 타점을 잡으면 자, 3만 9천 원 예를 들면 턴어라운드를 예를 들면 3만 8천 원에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0% 수익이라는 개념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왜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재기회가 오는지. 3만 8천 원에서 50%면 얼마야? 3만 8천 원에 1만 9천 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만 7천 원. 그죠? 자, 5만 5천 원에서 7천 원이 되면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포인트에서 잡으면 5만 5천 원이 됐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전고점 자리 전에. 주식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주식은 흐름의 영역이다. 주식은 패턴의 영역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너무 쉬운 거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눈을 뜨신 거예요. 아, 내 종목 5020 매매. 아, 분할 매수도 맞아요. 내가 어디 물렸어, 예를 들면. 이런 데 물렸어요. 종목 사다가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야. 철수부터 영이 미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너무나도 잘 알아. 무조건 실적 계속 좋아져. 근데 내가 어디서 물타야 됩니까? 가끔 질문 주시죠. 5020에서 물타시는 거예요. 5020에서. 기다리세요. 떨어지는 거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더 사고 싶고 그러다 참고 참으세요. 그럼 21선을 돌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50% 밑에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일부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참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 사고 싶어도 참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주식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참을성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용어 중에 슬로우 and steady wins the rac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느리지만 steady 지속적인 매매 패턴을 갖게 된다면 wins the race 그 경기에서 승리한다.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느릴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법들을 딱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내가 곡식장 꼴딱 드니까 얼마나 슬로우해 보여요.
굉장히 정적인 매매법이잖아요. 아, 제가 물론 독적인 매매법도 합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되면 저는 솔직히 다른 매매법 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왜? Wins the race라니까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갔을 때는 승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레이스에서, 그 수익률 게임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화려한 걸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걸 쫓다가 실패한 트레이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만유인력을 만들었던 사람이 더 남의 화학이라는 거였나요? 네, 남의 화학 맞을 거예요. 그걸 투자해서 우리나라 거 말고요. 해외에 이제 그걸 투자했는데 맨 처음에 수익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을 갖고 멈췄으면 되는데 거기서 고를 한 번 더 외쳐요. 그러면서 투자를 했다가 파산을 합니다. 그 똑똑한 뉴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 네, 똑같습니다. 주식은 항상 기존과 기본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과 기본.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다 봤고 시장 좀 봅시다. 시장 몹시 궁금하시죠? 자, 코스피 볼게요. 제가 3300대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할 때 참 안 하다셨죠.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2500에서 600 사이가 혹은 2400, 600 사이가 지켜진다고 할 때 또 안 하다셨죠. 왜 폭삭할 폭락 망할 것 같거든, 그땐 또. 근데 또 지켜지고 있고 또 3300에서는 떨어졌고 제가 3000 사실은 100부터인가요? 200부터 하락을 예측했는데 그때 좀 안 좋게 보셨을 거예요. 왜?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그 정확히 어떻게 맞춥니까? 3300이고 제가 이제 한 2400 정도에서 600 사이 요 사이가 어딘지는 그 사이 정도는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 지금 시장은요. 코스피도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주식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메타버스 대장주는 안 빠졌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컨텐츠 대장주고 진짜 대장주는 LG이노텍이거든요. LG이노텍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눈을 만든 업체입니다. 광학을 만든 업체예요. 근데 그 광학, 눈을 만든 업체는 LG이노텍은 시장에서 잘 버팁니다. 왜? 계속해서 이제 자율차, 레이다, 라이다 다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구현하는 기술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다시 시장에서는 안정화 국면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네이버 포털 검색 1위, 포털 1위입니다. 엄청 빠졌어요, 고점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슬슬 또 저점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케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한 이 구간 정도에서는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전지를 보니 2차전지 대장주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뭐 LG 뭐 LG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바로 생각이 안 났네요. 그죠? 삼성 SDI. 근데 저는 삼성 SDI를 제일 좋게 보거든요.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업체랑 기업적으로 투자 지위를 맺었죠. 전략적 지위를 맺었습니다. 삼성 SDI 갖고 있는 2차전지 기술은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쪽에 있는 그런 원통형 기술과 기본적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하방이 닫혀요. 그럼 2차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됐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장. 근데 이제 이게 SK온이 되겠는데 나중에 SK 그 이노베이션에서 그 3대 정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실은 셀트리온이 조금 위기였죠. 주가 하락성에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가. 이 부분이 지켜주다 보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자. 제가 여러분 뭐랬죠? Be happy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딱 시장을 버텨주니까 미국장보다 덜 빠지는 거예요. 2400포인트니까. 삼성 SDI가 있고 우리나라에 LG이노텍이 있고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때 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쫙 버텨주는 게 이게 뭐 맷집이 좋다는 거죠. 맷집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셀트리온이나 혹은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조금 많이 빠져서 못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 외 종목들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죠. KT, SK텔레콤 버티잖아요.
시장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주항공 얘기 나오고 누리오 5G, 6G 얘기 나오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이 커지면 두각받는 게 코스피예요. 다만 정고 좀 넓판은 어렵다. 이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하방은 다치고 상방이 다치면서 리커 유동성 부족이 없다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다는 얘기. 유동성 부족이 왜? 이자가 너무 높아요. 갚아야 돼 이제. 돈 빌려달래 돈 안 빌려줘요. 왜? 나 지금 돈 없다? 다 이래요 이제. 예전에 다 돈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돈 없대요. 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현금을 쟁여놓고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노직으로 변하고 있더라. 자, 근데 이제 코스닥을 열어볼게요. 코스피는 그렇다 칩시다.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하방이 어느 정도 닫혀가죠. 이 하방을 이끌었던 게 뭐냐면 코스닥이 갑자기 퉁퉁퉁 빠졌던 게 쌍대장이 무너졌어요. 쌍대장이 뭐예요? 코스닥이 엮고 있는 게 바이오랑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거품이 있는 섹터잖아요,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항상 그 어려웠죠. 근데 왜 어려웠냐면 FDA 승인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가 가장 많이 가는 건 뭐냐면 임상 3상 성공, 임상 2상 성공, 임상 2상으로 라이선스 아웃, 이게 큰 재료예요. 그래서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웠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임상 3상 때 환자 모집이 어렵고요. 대규모 환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해외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실사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정말 여기가 클린룸이 됐는지, 정말 여기 약을 제조할 때 안정적인지 미팅을 통했는데 미팅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두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오가 기술주 리스크라는 표현과 그 기타 표현이 같이 섞이면서 바이오가 두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게임. 아 이게 참 게임도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니 요즘 상한가 몇 번 가니까 또 뒤집어졌어요. 자 게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인간의 그 고통 중에 희로애락이라고 있어요. 희로애락이 뭡니까? 결국은 즐거움이라는 얘기잖아요. 즐겁고 사랑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건데 슬프고 노여워하고 막 애증하고 뭐 이런 건데 그중에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의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을 수밖에 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혹은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근간은 뭐냐? 요것까지만 하고 제가 다시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간은 인간은 늘 건강하길 바래요. 늘 건강하길 바라는 건 뭐예요?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면서 그 호기심 속에서 나의 그 뭔가 숨겨져 있는 욕구를 채우길 바래요. 그게 유의가 게임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편안하길 바래요. 그 자율주행과 2차전지라는 거죠. 가장 인간의 본성에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 QR코드도 있고 샵 3771 신대가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딱 스캔 후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신대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키면 녹색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흔들리지만 우리 딱 하나 기억합시다. 지금 시장에서 5020, 50% 하락한 종목 중에 20선 돌파 종목.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자. 뭘 기억합니까? 실적주나 이슈주가 아니면 배제한다. 실적주와 이슈주 중에서 그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 투자 되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